32번 김나연 선수입니다. 한 직장에 꾸준히 다니다가 갑자기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십니다. 벗은 몸을 거울로 그때 처음 본 거예요. 팔의 한 부분이 없다는 게 예전에 내 몸이 아니니까 좀 징그러웠고. 네,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네, 잠시 시상자분들. 측만이 조금 심해져서 재활 운동을 시작을 했고,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유산소, 점심 먹고는 웨이트 운동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. 시합 준비를. 제가 사고가 날 때는 제가 27살 때는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,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고,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한테 팔이 없다 하면서 이제 막 우는 거예요.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, 그때 울면은 왜 정신이 아예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이렇게 북받쳐서 우니까. 제가 거의 두 달 정도를 침대에 누워서만 생활을 했어요. 그때 이제 처음으로 샤워를 해도 된다라는 소리를 하셨어요. 장애를 극복하는 거는 아직 3년밖에 안 돼서 여전히 일상생활이 어렵죠. 어렵고, 장애를 극복한다는 거는 실상 그냥 극복하는 중, 극복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, 지금은. 재활병원에 갔었어요. 전국에서 교통사고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. 거의 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고, 의식은 있지만 전신 마비이신 거죠. 아, 내 장애는 좌절할 만한 게 아니구나. 좌절했다는 게 약간 부끄러운 감정들이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. 내가 내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듯이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